그런 분들 요즘에 내놓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불과 며칠이 안 됐어요. 6월 13일. 이봐, 이 비닐로 싹 안 뜯었잖아. 이 다들 안 했어.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줘봐. 1호 500만 원 들었습니다. 1호 500만 원. 야,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. 육성재입니다.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? 운송업이 그렇습니다. 요즘 뭐 운송업뿐만 아니라 요즘 저도 엄청 바빠진 게 운송업이 잘 돼서 바쁜 게 아니라 운송업이 안 되니까 바쁩니다. 이유는 나라가 뭐 엉망진창이죠 지금. 운송업도 그렇고 제조업, 유통업 뭐 어느 한 분야 잘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. 간판집은 잘 되나? 광고집은? 간판 계속 뜯어내려야 되니까, 폐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. 암튼 오늘 어디 가냐? 용인 갑니다. 용인. 용인에 왜 가냐? 요게 3.5톤 냉동탑 신차입니다. 신차 2000km인데 앨리스 오토 미션에 8장 광폭에 투냉에 칸막이에 조르다에 뭐 차 엄청납니다. 신차가 1억 500. 근데 왜 정리하냐? 최근에 이런 사례가 많아요. 일자리하고 다 이제 하려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일이 틀어진 분들 참 안타깝죠. 얼마 전에도 더센, 여기 보이시죠? 더센 신차 시동 한번 못 걸어보고 핸들 한번 못 했는데 일 틀어져서 또 차 내놓는 분들, 이런 분들 요즘에 내놓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. 바쁩니다. 그래서 어제 막 금액적으로나 다 이제 협의가 된 부분이라 용인에 가서 직접 차량을 보고 매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. 자, 같이 가시죠. 출발. 차 한번 볼게요. 이 넘버를 봐봐. 여기 보면 24년 6월 13일 제가 개별 넘버를 장착을 해줘. 이분이 1톤 하시던 분인데 차하고 넘버하고 다 저한테 판매를 하시고 신차 계약을 해놓고 개별 넘버를 장착을 해드렸단 말이야. 그 용달 남바를 매입하고 불과 며칠이 안 됐어요. 6월 13일. 이봐, 이 비닐로 싹 안 뜯었잖아. 이 다들 운행을 안 했어.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줘봐. 어떡할 거냐고 이거. 이 상황을 여러분 보세요. 2200 응? 짐을 한 번을 안 실었어요. 2200km. 아이고, 이거 4채널 블랙박스 풀옵션 풀옵션 다 제작하는데 여러분 1억 500만 원 들었습니다. 1억 500만 원. 야, 앨리스는 오토. 야,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. 잘 저 매입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차를 윙바디로 바꿔야 됩니다. 투냉이니까 뭐 여기 기계 하나 있죠. 세팅은 마이너스 30도인데 뭐 마이너스 30도라고 30도 다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. 너무 좋다, 너무 좋아. 안타깝습니다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여기 맛집 여기 냉면 있어요. 아, 냉면이요? 네. 맛집이요. 그래요? 자, 여러분 차 보셨죠? 차 뭐 볼 게 없죠. 2000km 새 차입니다. 새 차 너무 안타까운데, 안타까우면 어떡합니까? 그냥 결정 난 거 빨리 털어버리고 다른 쪽 일을 해야죠 이제. 또 때마침 저희 뭐 같이 손님이 뭐 냉면 맛있는 거 사주신다는데 제가 사드려야죠. 여기서 냉면집에서 이동해서 계약서 쓰는 장면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가시죠. 고고 컷. 와우.